제가 홍길동한테 100만원 줄 때요, 옆에 있는 50명의 사람들하고 다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. 여긴 한 팀이야. 그래서 여기 50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다가 전부 최재봉이 홍길동한테 100만원 줬어. 다 적습니다. 그리고는 그걸 체인처럼 딱 묶어요. 그런 다음 그거를 어디 보관소에 딱 보관하는 거죠. 그런데 군데군데 여러 군데 보관하니까 찾기도 어렵겠죠. 거기다가 홍길동이 나는 돈을 주기 싫은데 그럼 해킹해서 최재봉 걸 바꿔야지. 바꿨어요. 근데 나머지 49명은 못 바꾸죠. 근데 이게 종종 서로 만나서 너희 원장 좀 보자. 최재봉이 홍길동한테 100만 원 준 게 여기선 사라졌네. 그럼 다른 49개를 비교해서 에이 틀렸네로 쏙 하고 다시 고쳐버려요. 그러니 해킹하는 방법은요, 가장 짧은 시간 내에 50명의 계약서를 전부 뒤져갖고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법이 디지털 금융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이거는 정말 해킹하기 어렵고 또 위변조사하기 어렵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. 이 증명이 되니까 앞으로 선거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기호 1번한테 투표를 했다, 기호 2번한테 투표를 했다, 그 적은 결과를요 블록체인처럼 쫙 전부 다 하고 공유를 합니다. 그리고 딱 묶어놓으면요 위변조 불가능해요. 디지털 문명을 이렇게 살펴보면요,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개인의 인권은 훨씬 강화되고요, 도덕적 잣대,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 디지털 문명 안에서는 자기의 권한을 더 보장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응원함으로써 인권이 신장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디지털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갖게 됐어요. 여러분, 우리가 댓글도 활용하고요, 커뮤니티에 많은 활동도 하고요.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떤 의견도 펼칠 수 없었던 소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만들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함께 봐왔죠. 디지털 문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이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뒤처지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. 여러분, 디지털 문명이 인류의 미래입니다. 함께 같이 가시죠.